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판교 현대백화점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위즈너 전시회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9월 22일까지니 서둘러서 가족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칼데콘 메달을 세 번이나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데이비드 위즈너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이자 사실적인 그림으로 표현된 환상 세계를 전시회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칼데콧 상은 매년 여름 미국 도서관 협회 분과인 미국 어린이 도서관 협회에서 그해 가장 뛰어난 그림책을 쓴 사람들에게 주는 문학상으로 같이 문학 부분에서 수상하는 유베리 상과 함께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입니다. 이 상을 무려 세 번이나 수상한 작가라서 매우 인기 있는 전시회로 추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로드 아일랜드 지하니 학교 학생 시절 작품부터 최근작인 그래픽 노블, 인어 소녀까지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작가의 창작과정 7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7개는 첫째, 작가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나요? 어땠나요? 둘째, 어떻게 그림책의 아이디어를 생각하나요? 셋째,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림책으로 만드나요? 넷째, 그림책의 주인공은 어떻게 정하나요? 다섯째, 그림책에는 어떤 형식이 있나요? 여섯째, 한 페이지에 다양한 장면을 표현할 수 있나요? 일곱째, 어떻게 여러 공간을 이동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두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전시관은, 그리고, 여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하는 활동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아트와 맥스의 미술 재료 작업장, 그리고 구름 공항의 구름 디자이너, 세 번째, 초현실주의 영상 만들기, 네 번째, 모형 드로잉. 다섯째, 인어 소녀의 방이 있었는데, 제가 특이했던 것은 초현실주의 영상 만들기였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과 함께 회전목마 무료 티켓을 주는데, 현대백화점 내에 있는 회전목마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그 밖에 수채화, 그리고 파스텔, 아크릴 물감 등을 이렇게 잘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참 좋은 전시회였던 생각이 들고,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찾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될것 같습니다.